처음에는 뭉쳐야 찬다 흥행으로 파생된 아류작으로 점쳐졌습니다. 예상 밖의 성적은 파일럿이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결과로 분석됐습니다. 여자 프로축구도 외면받는 실정인데 누가 보겠느냐는 조롱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연진의 땀과 열정이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SBS 예능 프로그램 골때리는 그녀들 이야기입니다. 골때녀는 축구의 진심인 여성 스타들의 축구 대결을 그립니다. FC 국대 패밀리부터 FC 개벤져스, FC 블라방, FC 구척장신, FC 액션이스타, FC 월드클래스까지 총 6개 팀으로 나눠진 약 40명의 여성 연예인들이 출연합니다. 지난 6월 정규 프로그램으로 돌아왔을 때만 해도 골때녀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설 특집 당시 재밌게 본 시청자들은 반겼지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규 프로그램으로서는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냉혹한 평가도 나왔습니다. 여성들의 스포츠라는 점도 많은 걱정을 자아냈습니다. 축구 종목은 야구와 더불어 국내 최고의 인기 스포츠지만 여자 축구의 경우는 다릅니다. 지소연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자 축구를 향한 관심도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러한 우려는 곧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정규 편성 후 첫 방송이 2.6%의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죠. 하지만 여성 스타들의 투혼이 안방극장에 감동을 전하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불과 한 주 만에 6.2%로 크게 오르더니 지난 30일에는 7.5%로 상승했습니다. 골때녀를 둘러싼 걱정을 떨쳐낸 건 오롯이 출연진의 땀과 열정입니다. 화려한 개인기나 놀랄만한 퍼포먼스는 없지만 모든 출연자가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치열한 몸싸움은 물론 육탄 방어까지 이들의 투혼과 공을 향한 집념이 고스란히 안방으로 전해집니다. 경기에 몰입한 선수들의 날카로운 눈빛, 끌어오르는 승부욕은 흥미를 돋우고 몰입감을 더합니다. 그러면서도 경기 도중 상대편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는 등 돌발 행동이 속출해 웃음을 자아냅니다. 파일럿 이후 4개월간 휴식기를 가졌던 것도 주요했습니다. 앞선 파일럿이 추갈못 여성들의 도전기였다면 정규 방송은 프로 경기 같은 박진감을 선사합니다. 스포츠 예능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 공식인 성장 스토리도 가져왔습니다. 지난 대회에서 허무하게 전패를 기록한 FC 구척장신은 선수 출신으로 구성된 FC 국대 패밀리에 대등한 경기를 하다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눈에 띄게 일취월장한 출연진은 그간의 노력을 예상케 하며 많은 응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새 얼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 우승팀 FC 불나방의 독주로 시시하게 끝날 것 같았던 개막전은 신생팀 FC 월드클래스의 예상 밖 활약으로 팽팽했습니다. 마리아, 사오리 등 외국인 선수들의 등장에 압도적인 체력과 운동 능력을 가진 에이스 박선영도 고전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운동신경을 선보인 개그맨 김민경의 합류도 기대를 모읍니다. 일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낡은 편집 방식에 대해 이른바 지상파식 돌려보기라는 조롱 섞인 지적이 나옵니다. 스포츠 예능의 특성상 순식간에 지나간 장면을 다시 보여줘야 하는 건 납득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반복되는 장면은 시청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숏 플랫폼과 빠른 호흡에 친숙한 젊은 세대에게는 특히 치명적인 약점이죠. 스포츠 예능은 그동안 반짝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16년 종영한 KBS 우리 동네 예체능은 종목마다 성적표가 엇갈렸고 현재 방영 중인 JTBC 문초야 쏜다는 과거의 향수만 자극하다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골때녀는 출연자들의 축구를 향한 진심어린 열정과 진지한 태도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이 같은 좋은 흐름을 길게 끌고 가 앞선 스포츠 예능의 나쁜 예를 답습하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기아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